서희, 고려의 서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는 고려시대에 문신입니다. 문신, 쉽게 얘기하면 문신은 이제 싸우는 장군이고요. 문신은 지금의 어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 서희는요, 강직하고 또 엄격한 그런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은 광종이었거든요. 광종 11년에 당시 서희가 19살이에요. 19살 때 과거에 합격하는데 그냥 합격한 것도 아니라 최고 성적, 즉 장원 1등이죠.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주 좋다는 얘기죠. 당시에 고려와 이제 거란 급부상한 가장 강한 나라로 급부상한 고려와 거란은요, 10년 동안 외교 관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 서희가 거란에 가게 됩니다. 당시에 거란은 서희를 이제 문전박대 하면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희의 예의 바른 태도와 뛰어난 언변으로 당시 거란의 왕이 서희에게 더 믿음이 가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서희가 거란과 외교를 맺을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거란은 993년에 1차 침입을 하게 돼요. 당시 도선영이라는 장군이 80만, 와우, 어마어마한 수를 데리고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당시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항복하자. 너무 많이 숫자가 온다. 하지만 서희는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누구와 누구가 만나냐면, 당시 고려의 장군이었던 소선영과 서희가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 테이블에 앉아요. 근데 사실 이때 거란이 침입한 목적은 뭐였었냐면, 싸우러 온게 아니에요. 우린 싸우러 온게 아니다. 너희가 손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당시에 거란의 입장에서도 송나라와 고려가 친해져서 자기 거란을 공격할까봐 이제 두려워했던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려에 온 이유도 너희가 손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그런 목적이었어요. 너희 속마음을 알았어. 이제 서희는 이걸 간파합니다. 너희 속마음을 알았어. 오케이, 우리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그러면 손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을게. 그런데 요구 조건이 있어.
옛날 우리 땅이었던 강동 6주를 돌려줘. 이렇게 도리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소순영도 생각해 보니까요. 좋아. 강동 6주 돌려줄게. 너희가 손과 친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협상이 오케이. 80만 대군이 돌아갑니다. 서인은 싸워보지도 않고 거란과 외교적으로 전쟁을 끝냈죠. 이게 서희의 외교 단판이었습니다. 이대로 거란과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거란은 2차 침입을 해요. 빌미는, 너희 지금 하고 있는 왕위 다툼이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우리 고려를 간섭하죠? 마음에 안 들어, 너희.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1110년에 침입을 합니다. 와, 당시에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이 개경에 있다가 어디까지 피신 가냐면 전라도 나주까지 피신해요. 와,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또 끝난 게 아니라 3차 침입도 합니다. 3차 침입은요, 또 구실이 있어요. 야, 저번에 너희에게 줬던 강동 6주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싫어. 우리가 왜 돌려줘? 그때 나온 사람이 고려 장군, 여러분도 잘 아는 강감찬입니다. 귀주대첩 강감찬, 그쵸? 그 사람, 당시에 강감찬 71살. 와, 엄청 장수하신 장군이죠? 지금도 71세면 나이 많은데, 이때 71세면 엄청 나이가 많은 거죠? 근데 강감찬이 나와서 귀주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게 귀주 대첩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란이 3차 침입까지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서희의 외교 담판,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해서, 그리고 2차, 3차까지 부가적으로 더욱더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기 전에 잠깐 선생님이랑 하나 볼게 있어요. 뭐냐면, 강동 6주가 어딘지 살펴볼 겁니다. 강동 6주는요, 이쪽이에요, 이쪽. 자, 강동 6주는 이쪽. 이쪽으로 우리가 강동 6주라고 합니다. 거란이 여기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가 참 공격하기 힘들어요. 넘어오기가 힘들고 요새예요.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이쪽을 자기 땅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서희 외교 담판 거란의 3차 침입까지 살펴보았습니다.